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 생활입니다. 오늘 여기 옥상인데요. 유아이가 수연금입니다. 근데 겨울에 이 한쪽이 냉해로 가버렸어요. 이거 마사토는 재활용 바로 하고요. 냉해로 가버렸기 때문에 또 제가 누굽니까? 여기 또 데려왔답니다, 한 아이를.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조금 달궈져가지고 조금 뜬글뜬글 하고요. 이 아이는 지금 데려와가지고 조금 토실토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합식을 해줄 건데 오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상태가 조금 별로 안 좋은 아이들 보강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다할 건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옥상을 좀 정리를 했고요. 정리할 것도 없어요. 조금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한번 털어볼게요. 이거는 피트모스 같은데 그쵸? 완전 100% 피트모스랍니다. 피트모스를 한번 털어보고요. 그래도 보슬보슬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옥상에다가 조금 아이들을 좀 관리를 하려고 자리를 좀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이따가 공간이 다 되면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종자포트 있을 때 조금 뭉쳤었나 봐요. 수연이가 예쁘긴 한데, 이 아이가 또 겨울에 추위에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소인제 금처럼 조금 겨울 관리는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 키워보는 아이들도 많고, 또 계절별로, 처음 맞이했던 계절도 많고, 뭐 여름도 처음이었고 이거 분리되네요. 처음이었고 겨울은 이제 두 번째였는데 지금 이제 봄 됐는데 봄도 이제 두 번째야. 횟수로는 2년 차. 개월수로는 14개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관리를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약한 대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 하나가 분리됐습니다. 아직 완전 분리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모른 척하고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피트모스가 많이 엉겨 붙어 있어. 잘안 털어지네요.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 보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치우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옥상으로 오면은 저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가롭고 편안하답니다. 햇빛은 조금 따사롭고 바람은 불고요. 뛰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뿌리에만
이걸 뿌려놓을게요. 왜냐면 다른 데까지 뿌리니까 입장이 너무 많이 그 흙이 묻어가지고 비트모스 정리를 하고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그 겨울에 냉해를 너무 입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화분은 나중에 다른 아이들 심어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우암도의 화분에다가 심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비 맞춰가지고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뿌리도 안 좋아요. 여기가 겨울에 분생이었는데 고사가 됐어요. 금방 상처가 좀 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유통가루를 조금 발라주고요. 진물이 나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뿌리 쪽으로는 다육경으로 조금 소독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해주는 걸로 하고, 흙은 잘 말려가지고 다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흙도 안 끈, 배양도 더 꺼냈네. 이렇게 좀 굵은 거를 골라가지고 넣어놓고요. 화분은 조금 작은 듯한데 그냥 심어줄게요. 좀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뭔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새 소리인지 이상한 소리가 나요. 조금만 아이가 말을 안 듣나 봐요. 이제 새들이 먹을 게 뭐 풀이고 벌레고 뭐 이렇게 생기니까 다육이들한테 새들이 이제 안 달라드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만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니까 다육이들한테 왔다가 요즘에는 새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연 이것도 한번 심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요.
수연금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햇빛에 화면이 얼비쳐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됐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결혼식장도 이제 마음대로 가도 되나 보더라고요. 어제 이제 딸아이가 친구 결혼식에 갔다 오는 거 보니까 뭐 인원수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갔다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수연